알바 온 지도 언 4개월. 그간 신기하고 새로웠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향수병과 직장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금요일 저녁. 칼퇴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동안 노래방이 너무 가고 싶었으나 가격이 비싸서 못 갔는데 이때다 싶어서 멜번에 새로 생겼다고 하는 코인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. 업체 정보 먼저 보고 가실까요? 한국의 코인 노래방을 자주 애용했던 저로서 멜버른에 코인 노래방이 생긴 건 그야말로 소확행.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내부가 굉장히 깔끔한 데다가 세련되기까지 했어요. 2층도 있었는데 큰 스테이지가 있어서 이벤트용으로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. 벽에 걸려있던 콘테스트 포스터. 이거 콘테스트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? 그럼 이거 열리는 거는 언제 알 수 있어요? 인스타에. 그럼 다 참여되는 거예요? 다 참여되는 거예요? 매달 한 번씩 행사가 열린다고 하고 우승 상금도 100불이나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스타 팔로우를 하시고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이나 멜번이나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코인 노래방 안에 ATM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쉽게 현금을 뽑고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 음료 자판기 또한 가격도 저렴하고 굳이 밖에서 사오지 않아도 돼서 번거로움이 없었어요. 진짜 한국인 것 같다. 가격은 한국의 2불, 세국의 5불, 6국의 10불, 우리는 12국의 20불을 일반 노래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. 그럼 12곡!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불러볼까요? 첫 번째, 무조건 고음형. 두 번째, 아이돌형. 세 번째, 트로트형. 네 번째, 퍼펙트 스코어형. 다섯 번째, 래퍼형. 코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확 풀고 다시 파이팅 할 수 있었습니다.